안동 씨가 권영세 안동시장의 선거를 도운 측근 인사의 업체에 5억 원이 넘는 수의 계약을 편법으로 몰아준 사태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시장의 측근 인사가 초선의 여성 시의원이 특혜 의혹을 제기한다며 찾아가 공개적으로 욕설을 퍼붓고 협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권영세 안동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K 씨가 이경란 안동 시의원 사무실로 찾아온 건 지난 23일 오후 5시쯤. 전기 설비 업체 대표인 K 씨는 이 의원이 안동 시로부터 발주받은 계약 여러 건을 특혜성 의혹으로 시에 감사를 요청하자 항의 방문한 겁니다. K 씨는 올해 탈춤 축제장 인근 낙동강에 임시다리를 설치하고 월영 야행의 수상 부교와 안동호의 새제비 갈매기 모래섬을 설치하는 등 1억 5천만 원 규모의 사업 3개를 수주했습니다. K 씨는 대화를 시작한 지채 5분도 되지 않아 반말로 온갖 욕설을 쏟아냅니다. 권광택 안동시 부의장과 의회 사무국 직원 여러 명이 동석한 자리였지만 K 씨는 거리낌 없이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의원 사무실에 와서 그렇게 듣도 보도 못한 욕을 할 정도면은 이 밖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내 뒤에 누구 있어? 이런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의원회관에 그렇게 공적인 공간에 그렇게 오겠습니까? 이경란 의원은 이는 명백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유린이라며 안동 시의회 차원의 대응을 의장단에 공식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안동 시당은 업무 방해와 협박 혐의로 시장 측근 K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K씨는 정상적인 민원 제기였다고 말합니다. 의원님들이 하도 이렇게 저를 집중해서 한 업체를 타겟에서 감사를 요구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저를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영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동 시장 측근 인사들의 제동 없는 횡포에 시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